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6만 2천 톤 규모로 7개월 후엔 제주도 앞바다에 흘러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15일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 15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춰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붙였으며 이달 중 방류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은 폭발한 원자로 내 흑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어 섞이면서 하루 160에서 170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가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는 핵물질 정화 장치로 처리해 부진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지만 그것도 오는 2022년이 되면 탱크 용량이 더 이상 오염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서 지난 2월 일본의 오염처리소 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인권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과 대기 배출이 현실적인 선택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 일부 단체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해양 방출에 반대했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총리 취임 전부터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며 해양 방류를 시사하는 입장이죠. 게다가 지난달 20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6월 30일 기준 알프스로 처리한 저장 오염수 약 110만 톤의 조사 결과 무려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6%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100에서 2만 배에 달했고 정부 기준치에 충족하는 것은 단 27%인 30만 톤에 불과했죠. 심지어 이는 현재 기술로는 충분히 제거하기 어려운 산중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만 계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정화해 바다 방류를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의 정화 기술로도 방사성 물질인 산중수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후쿠시마 어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 국제 환경단체도 해양 오염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8월 한국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이 대기 방출보다 우위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충분한 정화 과정을 거치면 환경과 건강, 농수산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한 줄 더 떠 지난달 2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 빨리 책임을 가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바다 방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결국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대표단은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을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 측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1년 이내에 궁중국해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한국 동해로 유입된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후쿠시마 어부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안심스러운 점은 일본 정부가 바다 방류를 최종 결정하더라도 관련 설비를 만들고 원자력 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받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웃나라로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지난 12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고 하면 방사성 산중수소의 해양 확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양 방류가 어류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도는 뚜렷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학적 수치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해서만큼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더욱이 현재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일본 측의 방류 강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염소영 수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 정보를 은폐하여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아왔고 이번에는 원전 사고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또한 자칫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큰 참사가 우려되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라고 강조했죠. 그러면서 대다수 일본 국민들이 147만 톤에 이르는 상당한
태평양의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 하는 자극정부의 행태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꼼짝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고 있는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강하게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물론 현재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일본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일본이 항상 한국에게 부르짖는 국제법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접국의 합의 없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194조 위반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한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은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위험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면 일본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해안 방사능 오염 방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동시에 국제해사기구, 국제원자력기구, 국제무역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공론화로 여론전을 펼치면 일본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태영 의원도 일본의 그릇된 결정을 막을 해결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사고 당사국과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합의 기구를 통해 결정하도록 국제 규범으로 만들어 강제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사실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한국과 주변국이 움직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고 관련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게 옳은 순서이고 그게 올바른 것이죠. 따라서 현재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공조를 통해 일본을 저지하려는 행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의 사이가 어긋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한국만 문제 삼는다고 행동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현재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꽁꽁이 속인지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거나 그린피스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보이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실제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사례가 이미 여러 번 있었고 사고가 나던 해에 고준위 오염수와 저준위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저장탱크에서 300톤이나 방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한 전문가는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흑연료를 물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수에 지하수 등이 섞여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마저 몇 년이나 흐른 뒤 밝혀져 국제 환경단체들이 경악한 일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또 방출할 신상이라니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점은 일본이 방류를 하든 안 하든 이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얼마나 바다로 흘러나가는지도 현재로서도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방사능 수치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한들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방사능 수치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꼼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결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에 대해 처리가 손쉽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치명적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일본 정부 차원의 국제 범죄나 다를 게 없다고 비판하면서 8,000km나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위험성에 지금까지도 기겁하는 나라가 누구도 아닌 일본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참으로 이율배반적 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일본 정부는 넓은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해 희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일반 화학물질과 전혀 다릅니다.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원자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염수를 어디에 흘려보내든 간에 바다로 흘러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인접국인 한국의 피해는 당연할 정도이죠. 실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기준치를 초과해 최대 140베크렐까지 검출된 선천호도 있었죠. 일반적으로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원자핵의 종류이며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 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 90은 뼈에 잘 흡착되기 때문에 골수암과 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결국 이런 수산물을 먹게 된다면 이런 위험한 물질들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선 현재로서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나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핵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된 핵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인 고준위 핵폐기장은 세계에서 한 곳인 핀란드 온칼로 핵폐기장 하나뿐이죠. 게다가 이곳도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육상에 보관하면서 저장 탱크를 늘려가는 게 그나마 나은 방법인데요.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땅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방법 등도 제시되었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순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 내 절차상 한정처리로 2년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일본 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철회되기를 희망해